이번에는 스크래치에서 동작 다음으로 형태에 관련된 블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에 관련된 블록은 이렇게 보라색으로 열몇 가지 정도의 블록이 있는데요. 차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은 주로 그 스프라이트에서 모양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일단 그 스프라이트 창에서 모양 탭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이 고양이 그 스프라이트는 그림을 두개 가지고 있죠. 1번, 2번 그림을 가지고 있어서 1번, 2번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면 고양이가 마치 이렇게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직접 한번 스크립트 한번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첫 번째 모양을 1번으로 주고, 그 다음에 모양을 2번으로 주고, 다시 모양을 1번, 모양 2번. 이렇게 하면 1번, 2번, 1번, 2번 이렇게 바뀌겠죠. 복사해서 좀 많이 붙여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로 하면 고양이가 왔다 갔다 다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근데 블록을 실행시켜도 고양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는데요. 이 이유는 이게 지금 실행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기다리지 않고 그냥 시작하자마자 다 끝까지 그냥 실행이 돼서 그한 가지 모양으로 그냥 모양이 바뀌는 게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그 시간을 좀 이렇게 지연시킬 수 있는 블록을 하나만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블록에 가면 1초 기다리기라는 블록이 있는데요. 요 블록을 각각의 모양에다가 하나씩 삽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양이 바뀌는 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보면서 진행할 수가 있겠죠. 너무 많네요. 요 부분은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삭제. 다시 형태로 돌아와서 이 블록들을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고양이가 걸어가는 모양 1에서 모양 2 이렇게 바뀌면서 실행되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요 실행되는 그 단계를 만약에 보고 싶다 그러면 그 메뉴에서 단계별 실행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거기서 블록 깜빡이기, 뭐 빠르게, 느리게 요거 선택해 주시면 그 블록이 실행되는 단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블록 깜빡이기 빠르게를 한번 선택해 볼까요? 그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해보면 녹색으로 블록이 이렇게 실행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어떤 단계로 실행이 되는지. 이런 식으로 고양이가 걷는 것을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걷는 그 동작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모양 1, 모양 2, 모양 3 이렇게 하는 것도 되지만 그 다음 블럭에 나온 다음 모양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걸로도 똑같은 기능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다음 모양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양 1에서 1초 기다린 후에 다음 모양, 그 모양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1초 기다린 후에 다음 모양, 그 모양 1.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어 나가겠죠.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랑 비슷하게 이렇게 애니메이션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모양 정보를
얻고자 하면 그 다음 블록에 있는 모양 체크박스를 눌러주시면 그 모양이 몇 번째 모양인지를 이렇게 화면에 표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실행해 보시면 모양이 2번, 1번, 2번, 1번 이렇게 출력된다는 거를 정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